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흘러나왔다는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닥터 파우치 박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약 1억 7,2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는데 그중에서 35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 그 진원지가 화제의 중심에 있죠. 자, 그 핵심 인물이 미국 역대 정부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일까지 미 정보 당국의 중책을 맡아온 파우치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현 바이든 정부의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고문의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는 감옥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부터 현재 일까지 그가 보여준 자취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파우치는 처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수산물 시장이 발생지라고 말하며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전이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미국이 2014년부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2017년에 지원 중단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원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역시 미 보건당국의 수장인 파우치 박사가 있었습니다. 자, 파우치 박사는 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지원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 don't want to go to Hoboken, New Jersey, or to Fairfax, Virginia, to be studying the bat-human interface that might lead to an outbreak. So you go to China. This is a sub-award from a larger grant that received one of the highest scores from American peer reviewers of research that needed to be done. So you say, why do it in China? You do it in China through a very well-known, highly qualified laboratory.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 대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파우치 박사를 매우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발생지를 재조사하도록 바이든 정부가 발표하긴 했지만 진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핵심 인물인 파우치를 변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마도 진실이 점점 자신을 향해서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행한 그런 전략적인 언행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라몰라 TV 배진용이었습니다.